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지난번 패딩 대량 리뷰 1탄에 이어 패딩 대량 리뷰 2탄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무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패딩도 취향이 좀 갈리고 디자인도 다 다르니까 올 겨울 저희 영상 보시고 취향에 딱 맞는 패딩 고르세요. 자, 그럼 제가 골라본 패딩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첫 번째는 일코르스의 미니멀 숏 다운 점퍼입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회사원분들 은근 많더라고. 회사원분들은 깔끔 미니멀한 옷을 좀 입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패딩은 섹션이 나뉘지 않은 디자인이라 깔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인까지 쫄라봤지. 절판 on. 나일론 백으로 매트하고 크리스피하면서 탄탄한 느낌. 덕다운으로 적당히 빠방하고 푹신한 두께감으로 보온성도 좋습니다. 안감 등 쪽으로 벨브와 퍼가 덧대어져 있는데 요게 진짜 극락 포인트. 약간 이불이 나를 감싸는 느낌이잖아? 적당히 숏한 기장감의 세미 오버핏으로 레글런 어깨라 자연스럽게 어깨 라인 떨어지고 넉넉한 품이에요.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소매 쪽엔 패치 디테일로 너무 심심하지 않게 소매도 안쪽으로 밴드 처리해줘서 깔끔한 느낌입니다. 지퍼, 스냅 단추 두 가지로 여밀 수 있고 양쪽으로는 스냅 버튼이 있는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그런데 말이야, 이 포켓 안에도 그 벨브와 퍼가 있는 거지. 한 겨울에 딱 손을 넣었을 때 이 털감이 내 손 잡아줄 남자친구 없어도 만족스러워. 안쪽으로는 양쪽에 각각 스냅 포켓, 지퍼 포켓이 있어 수납력도 좋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차콜 그레이는 브라운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것 같은 차분한 컬러감, 블랙은 말해 뭐합니까? 휘뚜루마뚜루하기 최고. 깔끔하게 비즈니스 캐주얼, 데이트룩에 담백하게 입어줘도 좋고 정장을 입으시는 회사를 다니셔도 깔끔한 느낌으로 수트랑 얹어줘도 깔끔하잖아.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 해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토마스 모어의 미쉐린 숏다운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패딩이 빠질 수 없는데 신상 준비했지. 궁금했거든. 기본인데 깔끔하게 섹션을 나눠줬는데 이 섹션이 좀 널찍널찍하게 나뉘어져서 무난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주는 패딩인데요. 나일론 백 부드럽고 매끈한 터치감에 덕다운 충전재, 앞선 제품보다 조금 더 빠방하고 퐁신퐁신한 느낌입니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감과 넉넉한 품의 여유로운 핏감으로 밑단 스트링 스토퍼를 활용해 실루엣 조절도 가능해요. 지퍼와 스냅 버튼으로 여밀 수 있는데 동일한 컬러감의 버튼 사용해줘서 깔끔해서 좋아. 양쪽으로 스냅 버튼, 사이드 포켓이 있고 그 안쪽으론 뽀글이 플리스가 덧대어져 있는데 토마스 모어 패딩들의 극락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혼자라도 나는 따뜻해. 안 슬퍼? 또 막 우울한 부분 깔지 마. 안쪽으로 이너 지퍼 포켓, 수납력 좋고 손목에 밴딩과 스냅 버튼으로 사이즈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심플한 블랙과 겨울 무채색 코디의 포인트가 되어줄 만한 클래식 블루, 이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 블루 쨍하니 좋잖아. 관종력 업! 무난한 캐주얼 룩에 활용하기 좋을 기본 스타일로 캡 같은 액세서리 스타일링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 컬러는 무채색도 좋지만 아, 이건 크림진 각이다. 포근한 댕댕미 넘치는 남친 룩, 산장, 캠핑 룩 이런 감 속에 딸릴 것 같아. 저와 저희 모델 넬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프리즘웍스의 알타비아 다운파카입니다. 아메카지, 워크웨어, 살짝의 고프코어 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자잘자잘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진 섹션이 아웃도어 느낌 물씬 놔주는데요. 나일론 백 부드럽고 매끈한 터치감에 실물로 봤을 때는 은은한 광택감, 과하지 않고 정말 은은한 느낌.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했고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단 조금 슬림한 두께감입니다. 엉덩이를 살짝 덮어주는 적당한 기장감에 부해 보이지 않은 세미 오버핏 정도의 실루엣으로 밑단 스트링 스토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게 가볍게 내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라 좋았는데요. 확실히 가벼워서 그냥 툭 걸치기 정말 편했어요. 앞판에 길게 지퍼 포켓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핫팩 같은 거 미리 넣어놓으면 센스 있는 그 여친 제가 해보겠습니다. 꺼져! 네, 남친 거기 어디 없나? 아니, 없어요. 지퍼 포켓 옆쪽으로 사이드 포켓 따로 있고 안쪽에는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지퍼 여밀 처리로 담백하게 후드의 스트링으로 앞뒤 실루엣 모두 조절 가능하고 소매 쪽에는 얇은 밴딩으로 깔끔하게.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오묘하고 뭔가 살짝 진중한 느낌을 주는 요 브라운, 그리고 유니크한 맛의 빈티지 블루가 예뻐 보였는데 워크웨어 요런 스타일, 색감 써주는 거 예뻐. 브라운은 클래식한 느낌, 아메카지 무드로 뭐 셀비지 데님에 니트 딱 입어주면 예쁠 것 같고 블루는 아웃도어, 캐주얼 감성을 좀 더 살려서 카고 팬츠랑 편하게 툭 매칭해주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해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talkers.
Suckers.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더블 레이어드 다운 자켓입니다. 사실 인사일런스 패딩은 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뉜 섹션에 절개 라인이 들어간 유니크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 나일론 백에 매트하면서 메쉬 특유의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터치감으로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 이번에 보여드린 제품들 중 딱 중간 정도의 빠방함입니다. 이 제품은 원단감이 확실한 그 구매 포인트였는데요. 바깥쪽 메쉬, 그물망 같은 원단 사이로 안쪽이 비쳐 보이는 레이어드 느낌인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좀 유니크한 느낌을 줘요. 트렌디한 숏한 기장감으로 다리 길이도 사소하면서 세미 오버핏으로 툭 떨어지는 핏에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절개 라인이 몸판부터 팔까지 이어지도록 들어갔는데 이 절개 디테일이 살짝 힙함을 주되 요것 또한 딱 적정선을 잘 지킨 느낌? 디자인할 때 이 적정선을 참 지키기가 어려운데 디자이너님 센스쟁이. 깔끔한 지퍼 여밈 처리에 깔끔하게 밴딩 처리된 소매, 양쪽으로 사이드 지퍼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살짝 뭔가 블랙 베이지 카키 톤의 조화? 이게 시스루잖아. 그리고 그레이 베이지는 그레이와 그 베이지 톤의 조화로 두 컬러 모두 팀원들이 엄청 탐내더라고요. 블랙 컬러는 무난하게 평소 입는 캐주얼 룩에 활용해줘도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고요. 좀 더 힙한 느낌 한 스푼 첨가해서 막 루즈한 데님이랑 매칭해도 잘 어울려. 좋아,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uckers. 다음은 토니웩의 테크니컬 숏 푸퍼 다운 자켓입니다. 올해 제가 구스 다운을 딱 두 제품 구매해야지 이렇게 비교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예요. 널찍하게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 다운 자켓으로 나일론 백, 유연하지만 크리스피하면서 탄탄한 원단감, 구스 다운 충전재라 아주 뜨뜻하겠구만. 볼륨감 있는 빠방한 두께감인데 무게가 가벼워서 좋았어요. 적당히 숏한 기장감과 여유로운 품에 적당히 오버한 실루엣으로 밑단 스트링 조여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밈 처리도 지퍼, 스냅 버튼 처리로 깔끔하게. 후드는 스냅 버튼으로 탈부착 가능해서 후드를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서. 그치만 추운 겨울에 뭐라도 한 겹 더 있으면 따뜻한 거 알지? 요 패딩은 특히나 좀 실루엣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본 소매 라인 떨어지는 그 라인감이 예뻐. 뭔가 밑단 넓고 우아한 느낌으로 떨어져. 하지만 소매 안쪽으로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넓은 소매 라인이어도 바람 걱정은 없습니다. 세 개의 포착한 스냅 버튼 처리된 플랫 포켓들이 있고 양쪽으로도 손을 넣을 수 있는 거, 이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 오른쪽으로 히든으로 숨겨진 지퍼 포켓까지. 안쪽으로도 이너 포켓 하나 있어서 수납력 만렙 패딩이에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고급지고 시크한 느낌, 페일 그레이는 톤 다운된 아이보리에 쿨한 그레이가 섞인 컬러감으로 밝지만 좀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정한 룩 위에 걸쳐줘도 패딩으로 캐주얼한 무드 살짝 더해주면서 깔끔해서 좋고, 후드를 떼서 좀 더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페일 그레이는 좀 더 캐주얼, 힙한 느낌으로 입어줘도 잘 어울려서 다양한 코디 하면서 따뜻하게 예쁘게 입자.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ckers. 마지막은 벨리의 크로스라인 후디드 구스다운입니다. 제 구스다운 고민 넘버 2. 앞에 제품이랑 느낌이 좀 달라. 섹션이 가로, 세로, 곡선지게 나뉘어져 있어 유니크한 디자인의 다운인데요. 폴리백으로 부드럽고 매끈, 야들야들한 터치감.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한 오늘 보여드린 패딩 중 가장 빠방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역시 가볍고 착용감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동글동글한 실루엣으로 떨어지고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밑단 스트링 조여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해요. 지퍼, 스냅 버튼 처리 여밈으로 깔끔하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후드는 스냅 버튼으로 탈부착 가능합니다. 양쪽 사이드 포켓, 안쪽에 왼쪽 이너 포켓으로 수납력도 적당하고 소매는 립 처리되어 있는데 적당히 짱짱하게 잡아주니 바람도 막아주고 그냥 요 라인감, 립 처리된 그 실루엣 자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정돈된 무광 느낌이라 고금지고 올리브는 톤 다운된 카키에 브라운 한 방울 톡 떨어뜨린 색감이 오묘하면서도 차분해요. 직장인분들 무채색 출퇴근 룩이나 포멀한 룩에 얹어줘도 깔끔한 스타일이라 후드 있지도 없이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은 포근한 감성을 줄 수 있는 니트, 막 코듀로이 팬츠 요런 거랑 매칭하면 예쁘잖아.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패딩 대량 리뷰 2탄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 그리고 오늘 보시는 영상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패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워도 옷 예쁘게 입고 다니자. 자, 그럼 저는 곧 있을 스토커즈 콜라보 스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맞아, 내가 입고 있어. 뭔지 뭔가 감이 오지?